물을 나의 과거스나 나의 주님이 살겠다 맹세한 나의 고해 바람결에 날개가 흩어져 버렸네 나의 주여 순종아 내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서 괴로울 때 세상만 원망하며 살았네 우리 주님 아픈 중에도 없었으니 먼 길 떠나 가는 발길 무겁고 괴로웠네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게 주님이 인도했네 외면하지 않은 영원히
기도합니다. 어저께 나 오늘이나 영원 부부니 한결 같은 주 예수께 찬양하시나 세상
죄송한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에서 변치한 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너희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이 더하니 영영해 세상에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빛이 있고 어둠이 같이 공존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반드시 진실과 거짓은 공존하고 있습니다. 같은 밭에도 알곡과 쭉정이는 같이 공존합니다. 아마 어쩌면 이 시대에 특별히 믿음 생활한 분 가운데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은 판단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 보실 때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슬픔과 행복이 같이 공존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 속에도 행복이 왔다가 또 슬픔이 올 때가 있고 불행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회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이 가든지 인정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작은 한 가정에서도 가장이며 아버지며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족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인정받는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도 어떤 자녀는 우리 아버지를 저는 존경합니다 하는데 반면에 다른 아이는 우리 아버지를 저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늘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사회의 구조입니다. 오늘 저는 같은 현장에서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은 인정받고 어떤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는 같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인정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조명을 하면서 과연 나는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예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식주의자 예배에 참여를 하고 있어 난 구경꾼 자리에 전락해버린 늘 남 복받는 것만 구경하고 은혜 받는 것만 구경하고 난 잘되는 것만 구경하다가 인생을 끝내는 이러한 분들이 이 시대는 반드시 어느 곳인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세상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세상에서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학문을 가진 사람,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가장 부를 것 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조건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한 여인은 전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사람을 기념하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전해지는 학설에 의하면 창녀입니다. 그 당시 창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돌에 맞아서 죽이게 하는 이러한 자리가 바로 창녀 자리였는데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을 가장 크게 인정하셨고 가장 축복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위해서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마태바가 누가 요한복음은 내 제자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란 제자, 마가란 제자, 누가란 제자와 요한이란 제자가 예수님 전 사역을 이 땅에 33세까지 계시는 동안에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기록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이 땅에 성령이 임하실 때 모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이제 그들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여인은 가장 비참한 환경, 열악한 환경,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혀버리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간단하게 한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 속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한 사건을, 한 여인을 이렇게 네 권의 책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할 말씀이 없어서 이 여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은 동일 인물을 네 권의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 이하에 향유 옥합을 부은 이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역시 이 향유 옥합을 부은 이 여인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은 이 여인이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은 사건이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7장 36절로 시작되는 이 사건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을 초대를 받고 바리새인 집으로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바리새인 집에 계실 때에 성경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7장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여자가 향유 옥합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때 성경은 이렇게 한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 죄인 여자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한 여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성경 기록하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누가복음 7장 38절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감히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합니다. 뒤에 서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부끄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주님 앞에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 서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울며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며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으며 그리고 예수님 발에 입 맞추며 향유를 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입을 맞출까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 역사를 보게 되면 반드시 왕 앞에 나갈 때는 모든 사람들은 왕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유일하게 왕에게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 발에 입맞추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때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었던 이 장면을 통해서 그 주변에 바리새인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다 모여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똑같은 소리를 말합니다. 저것을 왜 허비하는가? 지금 누구한테 붓고 있습니까? 예수님 몸에 붓는데, 예수님께 드리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허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비란 말은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이 향유는 하나의 재물입니다. 대단히 비싼 고가의 향수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다 부었을 때에 사람들은 말하기를 저 아까운 것을 왜 저기 허비하고 있을까? 예수님께 붓는데 예수님께 드리는데 이것을 아까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지금 드리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이 자기 것을 주님께 부어드리는데 자신이 드리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아까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은 마태복음 26장 8절에 가장 앞에서 이 말을 하는 주동자들이 누구냐?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 같이 했습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현장에서도 목격했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리는 것도 목격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 귀신들 단대 쫓으시는 능력의 주님을 직접 옆에서 지켜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향유 옥합 붓는 이 현장에까지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예수님보다는 돈을 더 좋아했고 돈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을 그것을 물질을 아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그들은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나중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붙잡으셨을 때 다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향유 옥합을 붓는 이 현장에 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들은 각자의 생각이 있었고 각자의 목적이 달랐습니다. 단순하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정결하게 하셨고 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내가 너무나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리더라도 나는 주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는 돈을 더 좋아했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릴 때 그들은 감사하고 기뻐했어야 되는데 저 아까운 것을 왜 허비하는가? 주님께 바치는 것을 아까워했고 낭비한다고 생각했고 허비한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은 주님은 쫓아다니고 있지만 주님 위에 돈이 있었습니다. 주님보다는 돈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고백합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말은 하는데 주님 앞에 막상 무엇을 드릴 때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일조 하나 제대로 못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의 영광 받으세요.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는 자신이 만들어 놓고 급하니까 주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갑자기 급하게 기도합니다. 소나기 같은 기도를 쏟아냅니다. 갖다 붙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문제 해결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 듣지 않았다고 스스로가 시험 들어서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스스로 시험 들여버리고 원망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님 앞에 몸드린 것 아까워합니다. 봉사하는 것 아까워합니다. 손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비하는 것 같습니다. 왜 내가 굳이 이런 일을 해야 될까? 다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그냥 편안하게 왔다 가는데 나는 어떻게 된 건지
죽도록 고생만 하고 교회 안에서 일만 하면서도 욕은 욕도로 다 먹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 당합니다. 굳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회의를 갖는 분도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 앞에 드리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주님은 따르고 있지만 제자들처럼 무엇을 드릴 때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아까워하고 허비하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향유값 붙는 이 현장에 있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에 이 집주인인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이름입니다. 이 바리새인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히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오늘날 말하면 교회 큰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에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불렀습니다. 예수님 부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 너는 이 여자를 보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보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 이 여자를 보라. 이 여자를 본받으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너희 집에 나를 초대해놓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저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며 머리털로 내 발을 씻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5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입맞춘다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유대 관습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손님이 자신의 집에 방문했을 때 입을 맞춥니다. 이것은 세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존경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극진하게 대접하기 위해서 나타낸 표현이 입맞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입도 맞추지 않았고 초대는 해놓고 물 한 방울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감람기름과 향유의 가격은 어느 학자가 이렇게 연구해서 발표했습니다. 약 30배의 가격의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제일 흔한 기름이 감람기름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향유는 나드향이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나드향은 어디서 채취하냐면 히말리아 산에 만년설이 있는 그곳에 소나무가에 속하는 나무가 눈 속에 쌓여 있습니다. 그곳에서 뿌리에서 채취하는 액체가 있는데 한 나무에서 몇 방울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모았던 것이 바로 향유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내놓았습니다. 갖다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그 흔한 감람기름 한번 내 머리에 부어주지 않고 물 한 방울 나한테 네가 나한테 대접한 것도 없고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7장 47절에 말씀하시기를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많은 죄가 사해졌다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상하게 말씀이 엇박자가 납니다. 향유를 드렸는데 지금까지 전개된 내용을 보면 이 여자가 단 한마디도 예수님 앞에 어떤 말 한마디, 대화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향유옥합을 부은 그 여인에게 저 여자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실 말씀이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다시 말씀 무슨 말이냐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많은 사랑을 하기 때문에 향유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7장 4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7장 48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죄사함 문제가 나옵니다. 영적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여자가 나 죄를 사함받게 해주세요 말한 적 없습니다. 무언의 어떤 침묵 속에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무엇인가는 깊은 영적인 지금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없이 이 여인이 취하는 이 행동 속에 예수님은 다 읽고 계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여기서 죄사함, 믿음, 구원, 평안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13절에는 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기념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기념하게 하라는 말씀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여자는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학자들이 학설이 하면 창녀로 알려져 있습니다.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천대받는 여자입니다. 세상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고개 한번 제대로 들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기서 다섯 가지를 선포하세요. 향유옥합 부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또 죄사함 받았다. 죄사함 말씀합니다.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구원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라는 말은 진행형입니다. 앞으로 너는 평탄한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이 기념하라. 다섯 가지 축복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 이 여인이 향유를 주님 앞에 부었던 금액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노동자 한 사람 1년 동안 벌어서 거둬들이는 수입에 해당됩니다. 이 여인은 평생을 만약 창기 일을 해서 그 돈을 벌었다면 평생을 모은 돈입니다. 자신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전 재산입니다. 이것을 주님께 다 부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물질을 그러면 많이 드린 사람만 죄사함 받고 믿음이 좋다 하고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고 기념하라 말씀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사람은 그러면 죄사함 못 받습니까? 절대 이런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생명과 같은 핵심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 직접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에 하시는 말씀이 저 여자가 향유를 내게 부은 것은 나의 장사함을 위함이라. 내 장사함을 위함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한 그것이 향유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는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친히 매달려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장사 되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서 친히 죽으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 여자가 향유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이 여자는 분명히 누가복음 7장 성경은 37절에 죄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 속에 예수님 인정하셨던 믿음의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받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는 정확히 알고 있는 여자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천하게 살고 버림받고 억압당하며 남에게 길을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드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 여인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분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고 저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죄사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비록 천하고 어렵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나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 생각할 때 그 은혜를 제가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께 모든 것을 다 부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저 여자는 향유를 내게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함이라. 우리는 지금 무엇을 주님께 부어드렸습니까? 마음을 주님께 드렸나요? 내 몸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 몸을 드린다는 것은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물질을 드릴 때 어쩌면 자기 자신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갈등해 보신 적 없습니까? 아깝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주님께 부어드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현장에 두 얼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물질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내가 죄사함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죄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천국의 자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의 남은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모습이 바로 이 향유 옥합 부은 이 여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기억 속에서 잊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몸을 드리는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통해도 항상 기도 속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전부 주님을 위한 기도. 항상 그런 기도 이것은 반드시 중요한 것은 헌신의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예배 때마다 나올 때 너는 반드시 내게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자에게서 받을지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마음에 끄림칙한 이런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드리는 사람도 시험 들고 받으시는 하나님도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사람에게만 받으라.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시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는 예배입니다. 감사 예배 드리세요. 항상 무엇을 하든지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숨을 쉰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걸 돌아보면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 원망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진 것에 대한 감사는 인색합니다.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 먼저 소개합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함이로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많은 수확을 하려면 많은 것을 추수하려면
반드시 뿌리는 씨도 그만큼 많은 것을 뿌리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드릴 때 반드시 보상 심리는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헤아린 대로 헤아리신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때 각각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항상 절겨내는 사람, 인색한 마음 들으면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겨내는 사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자를 기뻐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보를 드릴 때는 왜 연보를 드리냐? 우리가 일반 왜 헌금을 드리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항상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강조합니다.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예물을 드린 것은 내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후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쳤느니라. 우리가 드릴 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감사로 인해서 오히려 더 넘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매듭지고 짓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우린 전부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인생을 착각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내 몸이라고 자꾸 강조합니다. 내 몸 아닙니다. 이 땅이 전부 우린 빌린 인생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부모님 몸을 빌려서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내 육신 내 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내 몸이라면 어떤 질병이 들어오는 것 나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병은 예고 없이 차도 들어옵니다. 언젠가는 이 땅 떠나는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히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으나 갈 때는 순서는 분명히 없습니다. 먼저 와서 먼저 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보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태어난 순간 죽음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전부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 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분명 이 땅에 무엇인가는 내가 이 땅에서 왔다는 오고 갔다는 어떤 기록이나 어떤 흔적은 남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게 해서 그분들이 이 땅에 나를 통해서 저 사람 예수 믿었다는 흔적을 남기시는 예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예수만 자랑하십시오. 인생을 자랑하면 아무것도 결국 남는 것이 없습니다. 허무한 것밖에 없습니다. 마치 풍선을 불 때는 부는 대로 커집니다. 그런데 공기가 빠지는 순간 그 흔적은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린 결국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셔서 영원히 저 천국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